자, 실험을 시작해 볼까? Are you read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포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디럭스 호크 게틀링 풀보트 세트를 리뷰를 했었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했지만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호크 게틀링 폼의 주무장인 디럭스 호크 게틀링 거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뭐 일단은 뭐 여러 사람들의 평을 보긴 했지만 상당히 좋진 않다고 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도 한번 제가 직접 샀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박스 구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호크 게틀링 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호크 게틀링 거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그 우리 주인공인 키류 센터가 직접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게틀링은 만들었는데 게틀링과 베스트 매치가 되는 애를 찾지 못하다가 우리 조연 중에 한 명이 감으로 때려 맞춰서 메이플보트를 꼽아서 베스트 매치를 찾아냈죠. 그래서 호크 게틀링거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상하게 탄생이 됐어요. 그래도 뭐 호크 게틀링 폼 자체도 되게 멋있으니까. 아, 근데 빌드 폼은 대부분 다 멋있어요. 진짜 정말 이상한 거 빼면은 진짜 대부분 다 멋있어가지고 그 더블 때는 솔직히 제가 진짜 별로였는데 지금 봐도 딱히 멋있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멋있었고 그리고 더블처럼 두 가지로 나눴는데도 얘는 멋있게 한 거 보니까 더블은 아마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럼 한번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리볼버를 회전해서 쏴라 풀 블랙. 이거 그 극중에 보니까 이거 회전시키더라고요. 이걸 회전시켜서 쏘라는 거예요. 풀 블랙. 풀 블랙이 이제 무슨 총알이 가득 찼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스트 매치 웨폰 시리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매치 했을 경우에 나오는 무기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0발츠 렌샤, 그러니까 100발 연사, 100발을 연사한다는 뜻이에요. 100발 연사 디럭스 호크 가토링가, 그러니까 호크 게틀링 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도 이렇게 있고 밑에,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가 보면서 할 거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저는 어느 쪽으로 뜯죠, 여러분? 네, 맞아요. 빠세이. 열려라 참 참숯 아니다. 열려라 참깨. 오헤이. 네. 짜자자잔. 뭐야? 왜 안 뜯어? 뭐지? 짜자자자. 우와, 겁나 꽉 껴있네. 우와. 아, 뭐야, 기존 무기들이랑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오, 뭐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보네. 우와, 뭐지 진짜? 와,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뭐지, 이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야, 씨, 포장이 바뀌었네. 바뀐 건지 이것만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 다음에 어쩌라고. 이렇게. 야, 이씨, 어떻게 빼라는 거야? 우와, 아, 당기는 건가, 그냥? 아, 이렇게, 씨, 이렇게 돼 있냐. 에, 쪼끄매. 이게 여러분의 호크 게틀링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저의 호크 게틀링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설명서. 와,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들어있네.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괜찮아요. 권총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우리 빌드는 겁나 컸었죠. 그 한 이따만 했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구동부고요. 여기 총 나가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나가진 않죠. 그리고 이게 돌리는 부분. 그리고 여기 호크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게 소리 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거 스위치. 그리고 여기 방화쇠. 뭐 이 정도가 다네요. 자,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빌드 웨폰인데 뭐가 없을까요? 네, 풀보트를 꼽는 데가 없어요. 야, 씨, 너무하다. 어떻게 풀보트 꼽는 데가 없냐? 야, 연동은 좀 시켜줘야지. 에이, 진짜 너무하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니까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전지 어떻게 넣지? 드라이버. 이거는 드라이버가 아니고 눌러서 뒤로 빼는 거예요. 네. A3가 두 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예상은 항상 맞아요. A3 두 개를 꼽죠. 오케이. 전 노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건전지가 써니까. 네, 오케이. 됐어요. 자, 한번 여러분 내기 한번 해볼까요? 과연 스위치를 켰을 때 호크 게틀린 거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극중에서는 나왔어요, 호크 게틀린 거라는 말이. 하지만 제 예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빌드 드라이버처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 스위치를 온!
헐, 말을 하네? 말을 했어요? 뭐지? 뭐지? 왜 말을 했지? 말 안 한다고 또 항의를 받아서 말을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말을 하지? 이럴 거면 빌드 드라이브도 넣어주든가 드릴 크러쉬에도 좀 넣어주든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만들다 만 거 같은 느낌이야. 어때요? 일단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 발 쐈는데 여러 발이 나가요. 네. 길게 누르는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노는 법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박스 뒤에를 보면 다 적혀 있어요. 트리거를 당겨서 6연속으로 총알이 나간대요. 자, 그럼 다음으로 리볼버를 돌려서 카운트 업, 트리거를 당기면 카운트한 수만큼 연사 공격음이 발동이래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된 수만큼 연사 공격이 된대요. 10을 하면 10번 되고 20을 하면 20번 되고 30을 하면 연사 공격이 30번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뭐 한번 10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에? 20? 그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확 돌리면 한 번에 짜자자자 올라가요. 그러니까 살짝만 돌리면 10이 되고. 네. 10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 오, 10발 나갔어요. 뭐 10발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2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봤어요? 눈이 색깔이 바뀌어요. 오, Go! 20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갔습니다. 자, 그럼 바로 50으로 가보죠. 고! 50이에요. 50. 50만 해도 이렇게 음이 긴데. 자, 그럼 한번 100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처음부터 천천히 다 들어볼게요. 갑시다. 마지막 100풀발렛 총알이 다 찼다는 거예요. 고! 네, 이 정도입니다. 이게 끝이겠죠? 내가 알기로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너무하다. 또 다른 거 있나 볼까요? 없어요. 일단 여긴 없어요. 설명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 겁나 간단해. 없어요. 네,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래서 값이 싼 건가? 정말 싸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이거 디럭스라기보다 그 막 우리나라 왕구 같은 거 보면은 파워레인저 관련된 것도 아닌데 총에다가 파워레인저 스티커 붙여가지고 파워레인저 총이라고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좀 조잡하면서 딱히 그렇게 좋다고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이 눈 색깔 바뀌는 건 좋네요. 이렇게 하면 눈 색깔이 돌릴 때마다 바뀌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형광 스티커니까 뭐 그리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빛나지도 않고 드릴 크러셔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리만 나고.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그래도 에그제이드 경우에는 소리만 나더라도 진짜 소리가 달랐어요. 되게 많았잖아요. 진짜 그렇죠. 되게 많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뭐야, 이거밖에 없고. 아, 너무 아쉽네. 그리고 더군다나 뽑는 데도 없어요. 풀보틀. 와, 어떻게 이걸 판매할 생각을 했지?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베스트 매치 웨폰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호크 게틀린 거잖아요. 빌드 드라이버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자, 그럼 바로 호크 게트링거를 써보도록 하죠. 호크 게트링거! 80, 80, 100, 후르발렛!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Go!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감상평은 네, 별로예요. 그나마 좋았던 거? 스위치 켰을 때 이름 말해주는 거. 이게 가장 좋았어요. 그래도 뭐 극중에서 나오는 100 이런 거를 재현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되게 많이 아쉽다는 거. 뭔가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엄청 아쉬워요. 자, 그 더블에서 이렇게 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트리거 매그넘이에요. 트리거 매그넘은 적어도 메모리 꼽을 수는 있었어요. 그죠? 쏘는 것밖에 없었긴 했지만 메모리는 꼽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얘는 왜 풀버튼을 못 꼽는 거야? 아니 12시 3 4시 50 40 90 100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풀버튼 꼽고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드릴 크러쉬에서는 기믹이 별로 없어서 후회를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고 불 나오고 계기판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나마 그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야. 내가 돌리고 총 쏘고 네, 그리고 소리 나는 게 다예요. 풀버튼 꼽는 데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이거는 기획 단계에서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에그제이드 때는 다른 라이더들 총이나 가샤콘 소드 그런 거 전부 다 가챠도 꼽을 수 있게 해줘놓고는 왜 이거는 이렇게 발매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에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다음 무기는 좀 제대로 됐기를 좀 빌어볼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호크 게틀링 거 1에서 100까지 풀 블랙 공격을 한번 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